안녕하세요. 대회자 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드디어 제 닉네임 값을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백룡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레벨 40짜리인 땅 오르페우스랑 울파이거 5성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히퍼파워하게 레벨업 해야죠. 승급조련 준비해놨고요. 입니다. 물파이거부터. 이거 없어서 못하신 분들 맞죠? 어때요? 잠시 뛰우. 지나가고 싶은데 보석이 없네. 나중에 해야죠. 자, 그럼 다음 거는 이제 땅 오르페우스죠. 요 아이. 랜드마크 완성. 이제는 불피에로랑 블랙징도 5성 만들고 나머지 다 진화시키면 돼요. 저는 진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파밍한 다음에 얘네들 진화시킬 만한 것들 다 파밍해야죠. 일단 지금 어둠은 내일이니까 땅하고 물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죠. 물속성은 여유가 있는데 땅속성은 애매하네요. 일단은 뭐 개수를 세봐야겠네. 아마 야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테니까 물파이거가 있어서 그나마 좀 개수를 예측하기 쉽겠네요. 일단은 최상 이거 진화에 들어가야지. 최상급 10개 필요하고 상급하고 최상급 물의 전기 30, 15. 상급 전기가 이제 40개가 필요하네요. 중급 진화보석은 널널할 거고 최상급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얘는 파밍 안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땅 오르페우스 진화! 멋져보라. 이렇게 해서 지난주랑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똑같네요. 땅 속성은 굳이 파밍할 필요가 없네. 당장은 물 속성도 필요가 없고요. 불 속성 삐에로가 어디더라? 여기 있다. 얘도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불도 넉넉하고 땅이 제일 부족했는데 암흑이 좀 부족하네요. 암흑은 좀 파밍해야겠다. 변하면은 굳이 파밍할 필요도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빛도 좀 파밍해야 되니까요. 불삐에로 오늘 떴죠? 이렇게 해서 얘도 진화시키고 어차피 지금 레벨업 시켜야 되니까 최대한 바꿔놔야 편하죠. 마지막 하나가 블랙징도. 얜 좀 부족하긴 부족하네. 자, 바꾸고 진화. 한때는 얘 뽑아가지고 고대에 탑길까 그 생각했죠. 결국엔 옵타티오랑 캐치건으로 땜빵했지만요. 지금 얘를 키울까 그랬어요. 근데 얘는 또 이제 스킬작도 해야 돼가지고. 얘도 공격속도 비례네요. 치명타 확률 준다 되고 대충 룬도 껴줬으니까 아마 파밍하는데 나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제가 얘네 레벨업은요 말대기랑 가려고 해요. 예, 딱 말대기랑만 조금 느리더라도.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고 내일 5성끼리만 해서 5성끼리랑 뭐 불 스마트랑 가든가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왜냐면 애매하긴 해요. 딱 말대 이제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불 스마트랑 해가지고 한번 되는지 보고 싶긴 한데 경험치 괜히 분산되면 좀 껄끄러우니까 내일 아마 불 스마트만 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불 번거로 해가지고 빨리 깨든가.
그건 상황 봐서 해야죠. 일단 한번 돌아볼까요? 안정적인지? 매우 안정적이겠죠. 육성 딜러 둘에다가 육성 힐러까지 있는데 레벨업 때문에. 이게 뭐지? 그따가 나름 사성이죠 얘네도? 나름 딜 넣죠? 불스마트보다 세네. 나름 딜러드리고, 와 나름 어? 불빛은 세네요? 잠깐만. 심지어 불빛은 세요.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클리어 했네요. 불빛은 충분히 딜량이 돼서, 그럼 이제 제가 애들 할 것들이 이제 속성을 봐야죠. 물속성 딜러고요. 그래도 나름 스킬도 괜찮네. 해로운 효과 안 걸릴 테니까. 얘 같은 경우도 괜찮네. 그리고 어딨냐? 블랙킹도 얘도 뭐 나름 치명타 확률도 증가하고 체력이 적을수록 쓰니까 얘 앞에다 두면 되겠네. 공격 속도에 따라서 아까 저 방어형 아닌데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회복도 억제하고. 승급 5성을 60개 했네요. 60개 참 많이도 했습니다. 진짜 이걸 8마리나 만들었으니까 일단 재료로 40마리 쓴 거고요. 40마리 그리고 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만든 것도 많고 진짜 다 쓰레기 돼버렸지만 아휴 볼 때마다 서글프다. 진짜 다 쓰레기가 됐죠. 다 쓰레기. 얘도 탱커가 없어서 했던 건데 저 나중에 받죠. 네, 지금 받아봤자 저 받아 안 하면 헷갈리니까 도감이나 한번 받아볼까요? 개꿀 갸꼬 또 5000개 찍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했고요. 이거 아마 이제 룬도 이제 파밍하려고 해요. 옵션 괜찮은데 버리고요. 이제는 악몽 돌아야죠. 네. 답이 없어요. 자 비타크닉스 물스마트 불스마트 빙하고룡 물파워드래곤 불벙고 고인됐지만 어떻게든 공격속도를 지금 엄청 올렸죠. 이거 하나가 떠가지고 자 녹화니까 10회만 가죠. 제발 오오 좋아 제발 오오 대박 오 대박 제발 빨리 붙어라 돌았다 제발 이번에 안에 해줘 제발 돈 없어. 와 진짜 돈 엄청 쓴다 진짜 제발 나쁜 놈 새끼야 돈 와 돈 진짜 완전 나가죠 여러분. 오 됐다 막판에 공격 속도가 40 매우 쓸만해졌죠. 그냥 뭐 펄은 다 이제 이렇게 해놔가지고 세죠. 나 같은 경우도 나름 귀중했던 이 35%짜리 버가졌고 이걸 강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애매합니다. 이것도 애매한데 그냥 한번 찍은 거고 진짜 저게 원래 옵션이 22%인가 해서 엄청 서글펐는데 나름 상향이 돼서 나쁘진 않네요. 지금 신창도 하나 나와서 내일 아마 친구 추천 받을 수 있고 와 꽉 찼네. 한 10명 다 삭제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얻었고요. 주사위 많이 모았습니다. 5개만 써볼까요? 심심한데 어? 하나 둘 셋 1따라 1? 오 주사위 나쁘지 않게 뜨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 근데 몇 개 안 해가지고 한 주사위 15개는 수급을 못했어요. 탐험도 안 되고 그냥 멘붕 와가지고 운세. 다이아 줘. 다이아. 아 진짜 다이아. 오 나이스. 갸꿀. 엄청 대박으로 떴네요. 와 5천 찍었어요. 자 영상 아시니까 신비아리 하나 뽑자. 갑니다. 아 야속하네요. 자 여기서 동정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